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직접 일본에 머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7월, 6월 말부터 7월 지금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7월 4일이죠. 일본 정부가 이제 1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8월 1일부터 일본 정부가 첨단 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 절차 신청이 면제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배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 수출 규제를 지금 바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준비하신 자료를 좀 잠깐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라는 이제 일본 그 소재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하는 소재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 물량이 대 90~1~2%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에칭가스는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지금 43% 정도 됐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지금 한국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대만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거라서 네.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고 있다지만은 업체마다 재고 물량들이 다 수치가 틀려가지고 지금 사실 기업들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 광주 지역에도 반도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엠코를 비롯해서 광주도 사실 반도체 생산이 지금 광주 전체 GDP의 13%를 차지하는 비중이 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잘 네. 모르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간접 영향만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이 이 공정이 하나가 빠지면 전체 생산이 다 차지 생기는 거라서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장기화될 소재가 있고 문제는 이제 일본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작이 되면은 네. 자동차 부품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 광주의 주력 상업적인 기아차하고 광주형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차질이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문제인 건요. 일본 정부가 이 규제 품목을 네. 늘릴 수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소재와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우리 지역 경기, 우리 지역 산업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렇습니다. 네, 영향이 어떨까요? 일본은 정밀 가공 산업하고 원재료 쪽에서 워낙 지금 뛰어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하고 완성품 시장에서 이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을 해서 지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네. 굉장히 지금 적대적 관계로 좀 틀어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품목을 확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하면 무슨 결국은 기업들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내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예상하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것까지 겹치게 된다 하면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나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에 굉장히 네.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죠. 무디스에서도 네. 일본의 이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어떤 세계 반도체 시장에 네. 세계 전자제품 회사들의 모두 다 그 직격탄, 큰 네.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제법이나 국내법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할 만한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사실 WTO 제소를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론스타 목티 사건 아실 겁니다. 네. 론스타 목티 시간이 가장 최근에서야 지금 판결이 날 정도로 소송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네.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얼마 전 미 국무부에서 이제 대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의 중재를 지금 네. 바라봐야 되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간 기업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정치적 관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해 보이고요. 우리 네. 정부와 일본 정부가 좀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